경주시. 1. 개관. 경북 남동부에 있는 시. 면적 1323.75제곱킬로미터. 인구 29만 1414명. 북동쪽으로 포항시, 서쪽으로 영천시, 청도군, 남쪽으로 경남 물산시 을주구, 동쪽으로 동해에 면한다. 1999년 현재 행정구역은 사읍 8면 1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노동동에 있다. 대부분 경상분지 지체에 속하고 일부 지역은 포항분지 지체에 속한다. 경상분지 지역은 경상계의 퇴적암층을 뚫고 관입한 불국사관입암층으로 화강암과 반암이 주로 분포한다. 포항분지는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화성암, 수성암, 여암, 사암, 응회암 등이 풍부하다. 지형은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동부 해안지대는 대체로 경사가 급하고 산악이 중첩된 동대산계를 이루고 서부는 단석산을 중심으로 단석산계를 형성해 낙동강 유역과 형산강 유역의 분수계를 이룬다. 양산계의 중간을 형산강과 그지류가 흐르면서 안강, 건천, 내남 등 3대 평야를 형성하여 비옥한 농업지대를 이룬다.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며 내륙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0.3도씨, 8월 평균 기온이 26.6도씨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998.2mm이다. 한서의 차가 심하고 강수량이 적은 남부 내륙형 기후를 나타낸다. 해안지역은 동해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기온 13.3도씨, 1월 평균 기온 0.6도씨, 8월 평균 기온 25.0도씨, 강수량 1028.6mm로 온난하고 습윤한 남부 해안성 기후를 나타낸다. 2. 연혁. 삼한 시대에는 지난해 12국 가운데 사로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BC 57년 박효과세가 이곳을 중심으로 서라벌을 개국하였다. 이 나라가 307년부터 신라로 계층, 발전하였는데 이후 992년간 신라의 왕도 역할을 하였다. 고려가 신라를 합병한 935년 처음으로 경주라 불렸으며 940년 영남 지방의 행정관청인 안동대도호부가 설치되었다. 987년 동경으로 개칭하고 유수사를 두었으며 1012년에 다시 경주로 개칭하였다. 한동안 경주부에 설치된 경상좌도의 가명이 1601년에 대구로 이동된 후 경주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1895년 23부제 실시로 경주군으로 개편되고 1931년 4월 경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7년 7월 양북면에서 간포리 외 8개리가 간포읍으로 분리 승격되었다. 1949년 5월에는 강서면이 안강읍으로 승격되었다. 1955년 9월 경주읍이 경주시로 승격되어 군과 분리되었고 군의 명칭이 월성으로 바뀌었다. 1973년 7월 서면의 건천리 외 10개리가 건천읍으로 승격 분리되었고 1980년 12월 외동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 윌성군의 명칭이 경주군으로 환원되었다. 95년 1월 경주시와 경주군이 합쳐 통합시가 되었다. 현재 경주시는 구경주시의 성내, 성동, 황오, 중앙, 성건, 탑정, 황남, 인교, 선도, 도동, 보황, 융황, 동천, 정내, 불국, 보덕의 16개 동과 간포, 안강, 건천, 외동의 4개 읍 및 양북, 양남, 내남, 산내, 서, 현곡, 강동, 천북의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1. 농수산업. 경주시는 경지율은
전체 면적의 19.3%이고 논이 비율이 68.8%로 논농사 중심이다. 농산물로는 쌀, 보리, 콩 외에 사과와 각종 채소류가 생산된다. 이 밖에 양송이, 산수유, 밤, 표고버섯, 약초, 밤, 대추 등도 생산된다. 축산은 한우, 젖소, 달걀 사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은 왕인 간포업을 중심으로 주로 꽁치, 오징어, 가오리 등의 어획과 함께 어류 양식업도 행해진다. 2. 광공업. 경주시의 공업은 1989년 이후 안강읍과 외동읍 및 구경주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포항과 울산 사이에 있는 관계로 기계, 비금속, 식료품 등의 업체 입지가 두드러진다. 구경주시의 용강공단에는 67개 공장이 입주해 있고 6,253명이 취업하고 있다. 주요 광산물로는 고령토, 불석, 규조토, 납석 등이 생산되며 고령토는 해외로 수출된다. 3. 관광업.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숙박시설과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관광음식점이 있다. 199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45만여 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4. 교통관광. 경주시는 철도와 도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이 통과하며 중앙선의 기점이다. 중앙선은 영천에서 분계한 대구선을 통해 경부선과 연결된다. 도로교통은 경부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시, 군도가 이어져 있다. 신라의 문화유산이 도처에 있고 자연경치가 수려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불국사, 석굴암,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 분황사, 첨성대, 계림, 임해전지, 포석정지, 남산, 김유신 장군묘, 태종무역왕릉, 오릉, 문무대왕 수중왕릉, 기림사, 대본해수욕장, 양동민성마을, 옥산서원, 보문관광단지 등이 있다. 보문단지에는 보문호를 중심으로 주위에 호텔, 골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문화재로는 국보 27점, 보물 68점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등 총 265점을 보유하고 있다. 5. 사회문화. 경주시의 교육기관으로는 대학 2개교, 전문대학 1개교, 고등학교 19개교, 중학교 20개교 등이 있다. 문화시설로는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종합문예회관, 미술관 등이 있다. 매년 10월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